How you love me electric like you do. Tripping over roses every time that you're there. 안녕하세요, 미우들 제이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미우들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그 헤어스타일 방법들 모아모아서 우리 미우들한테 헤어스타일 튜토리얼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늘 할 머리들 정말 예쁘거든요. 야매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렛츠고! 먼저 저도 인스타에서 머리 영상 보면서 따라할 때가 많은데 근데 따라할 때마다 어? 나는 막 저렇게 안 되고 막 지저분하게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보통 머리 그 완성된 사진들, 머리 완성된 컷들 보면 예쁘게 막 연출된 잔머리도 다다 깬 그런 부스스한 잔머리가 아니라 연출된 예쁜 정돈된 잔머리란 말이야. 특히 요즘 같은 가을 겨울에는 니트 소재도 많이 입어요. 그래서 정전기까지 더 자주 나. 특히 이런 손상모에는. 그래서 잔머리가 더 심해져. 그 무엇보다 예쁜 헤어스타일 보여주는 그분들은 나랑 머릿결이 좀 다른 것 같아. 머릿결 훨씬 좋아. 그 말은 즉슨 머리 헤어스타일이 예뻐 보이려면 머릿결이 솔직히 좀 생명이야. 그래서 저도 지금 머릿결에 굉장히 힘을 줬는데 머릿결 지금 좋아 보이죠? 비법이 있어. 자, 제이미 나와주세요. 머리를 감고 왔는데요. 몽달 귀신 바이브 죄송해요. 일단 스타일링 하기 전에 여러분 머리가 뻑뻑하면 안 되니까 미친 듯이 부드러운 촤라라한 머릿결을 위해서 트리트먼트를 해줄게요. 힐링버드 리바이브 노워시 트리트먼트 데미지 리페어. 솔직히 이름 너무 길어요. 이거 그냥 노워시 트리트먼트라고 하자. 자, 미우들 나처럼 프로 귀찮러 피아니스트 말고 귀차니스트? 그러면 손들어. 이 힐링버드 노워시가 답입니다. 일단 샴푸 후에 머리를, 제가 붙임머리라서 또 머리가 겁나 뻑뻑하고 좀 그래요. 트리트먼트 머릿결 관리 잘 해줘야 되거든요. 샴푸 후에 이렇게 적당히 물기 잘 짜준 다음에 적당히 물기 짜준 상태에서 머리 떨어뜨린 상태에서 뿌려주면 되거든요. 머리를 들쳐가지고 속머리도 좀 이렇게 뿌려줘야 돼. 나는 붙임머리라가지고 가끔 이런 노워시 트리트먼트가 꾸덕꾸덕하고 미끌미끌거려서 저처럼 이런 얇은 모발에는 너무 많이 뿌리면 약간 좀 뭉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안개 분사예요. 안개 분사. 그래서 제가 특히나 붙임머리라가지고 떡지는 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얘는 그럴 걱정 하나 없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힐링버드는 뭉칠 걱정이 없어서 좋아. 제가 붙임머리인데 이게 인모라서 제 머릿결보다 좋아요. 그래서 제 진짜 머리를 관리 안 해주면 붙임머리인 게 티나가지고 트리트먼트 이런 거를 꼭 써줘야 되는 편인데 사실 샴푸하고 트리트먼트하고 좀 방치해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트리트먼트 얹은 다음에 몸 닦을 정도만 기다려주고 그냥 대충 닦아내는 거 나만 그래? 다 그러잖아. 그래서 솔직히 효과는 모르겠지만 안 쓰는 거보단 낫겠지 하고 씻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노워시 트리트먼트 그냥 이렇게 써주면 그냥 머리 감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손상모에 매일 케어해줄 수 있고 쓰기 너무 편해. 힘순진이야. 이게 뿌리는 단백질 앰플이라 씻어내지 않아도 되고 트리트먼트 성분은 뿌리는 대로 그대로 착 케어가 돼. 특히나 저 같은 손상모, 얇은 모, 특히 이런 붙임머리는 머리 이렇게 감고 그냥 이렇게 냅두면 슥슥 손으로 하면 막 엉키고 난리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샥샥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일단 말리고 제대로 또 보여줄게. 제가 지금 여러분 말리고 왔는데 뭉친 게 없고 지금 엉킴이 하나도 없거든요? 착! 착! 뒷모습 보여줄게요. 착! 착! 솔직히 머릿결 너무 좋아 보였다. 원래 이게 가격도 너무 착해서 데일리로 그냥 팍팍팍 쓰기 너무 좋았는데 이 홀리데이 기획 세트가 도라방스입니다, 미우들. 깜찍한 키링 세트도 줘요. 이렇게 가방에 걸어주면은 뭔가 더 간지 느낌이 있어. 자, 일단 여러분 반묶음 스타일부터 가봅시다. 반묶음이라고 해서 학교 다닐 때처럼 이렇게 엄마가 해줄 법한 이런 반묶음 말고요. 최근에 뉴진스 민지가 했던 이런 반묶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진짜 쉽고 간단하다. 그리고 힙해. 먼저 위에서부터 한 단 묶어줘야 돼요. 저처럼 앞머리 있으신 분들은 앞머리 부분은 좀 내비두고 조그만 고무줄 준비해주시고 여기 정수리 부분에서 한 단 정도 이렇게 묶어주세요. 숱을 많이 잡아서 묶을 필요도 없어. 요즘 스타일 있죠? 여기 힘의 느낌 더듬이 살짝 남겨놓거든요. 싹 묶어. 요 정도 묶어주세요. 밑에 머리 좀 정리한 다음에 얘는 내비두고 이 밑에 양쪽 머리를 데려와요. 이 밑으로 데려와서 묶어줍니다. 양쪽 머리 데려와가지고 밑에서 바로 묶어주세요. 묶어주고 이 위에 머리 있죠? 이제 이 위에 머리를 가지고 와. 이제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미우들. 이제 이 위에 머리에서 공간을 만들어야 돼. 스페이스 벌려서 이렇게 공간을 만드세요. 이 꽁지를 이렇게 사이로 가지고 와.
쇽 꼬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약간 이렇게 얘가 탄성이 생기거든요. 뒤에 머리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만들어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꼬아. 머리가 이렇게 뽕긋하게 쓰죠. 그리고 얘를 또다시 이 큰 애를 이 작은 동그라미에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엉키지 않게 저는 이렇게 꼬아가지고 넣을게요. 쏙 넣어. 이렇게 이렇게 쏙 넣어서 같이 이렇게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주면 머리 보이시죠? 딱 쓴 거! 그냥 꼬무줄로 묶은 거보다 이렇게 묶으면은 반묶음이 이렇게 쓰거든요? 뽕긋하게? 이렇게 하면 약간 아리아나 그란데 느낌? 힙한데? 느낌 있죠, 미우들? 자, 이제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미우들이 많이 궁금해했던 잔머리처럼 이렇게 가닥가닥 있는 그런 앞머리를 많이 궁금해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앞머리를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 일본에서 구매를 했는데 뱅헤어 고정 픽서입니다. 나르카의 하드 픽서 이것도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먼저 이걸로 보여드리자면 굉장히 간단한데 이렇게 해서 한올한올 넘기다 보면은 느낌이 나요. 근데 이게 막 그 예전 깻잎머리 바이브가 나면 안 돼. 그리고 한 가닥은 살짝 이 가운데 걸쳐줘야 되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연출하는데 간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망할 정도로 금방 끝나는 머리라서 어머 언니 저거를 튜토리얼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싶을 정도예요 지금. 물어볼까 봐 겁이 나. 그리고 여기 옆머리는 또 살짝 옆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비둬야 돼. 해준 다음에 그 개츠비 회색깔 스프레이로 촥 뿌려주면은 마무리가 되는 편입니다. 가시머리 연출법은 저번 튜토리얼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 튜토리얼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헤어스타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에서 아니면 성수동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여리여리 로우번이거든요. 또 머리끈 하나 가지고 오세요. 일단 이 머리끈으로 하나를 묶어. 묶은 다음에 머리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요. 가른 다음에 얘를 꽈배기 아시죠 여러분? 돌릴 때 이렇게 베베 꼬잖아. 머리를 막 꼬아. 꽈배기처럼 이렇게 엉겨주세요. 끝에를 이렇게 접어요. 종이접기 하듯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접은 꽁다리를 묶어요. 끝이 이렇게 되도록. 뭔 느낌인지 아셨죠? 여기 얘를 이렇게 남긴 상태에서 얘를 좀 반으로 이렇게 접고 이렇게 묶어. 묶고 얘를 좀 이렇게 돌돌 다시 꽈. 동그라미 사이로 만두를 껴.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엄청 쉽죠? 자 이제 핀터레스트 갬성 딱히머리 나오실 건데 제가 하는 자주 하는 요런 옆으로 땋는 머리가 있어요. 뒤에서 땋는 머리인데 요 머리는 혼자서 하기에는 좀 까다로울 때가 있거든요. 집에서 혼자 하면은 막 머리 뒤에서 터지고 난리가 나서 그래서 제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머리끈 두 개 필요해요. 그리고 머리를 옆에서 묶어주세요. 어떻게 따냐면 두 갈래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두 갈래 묶어주세요. 살짝 여기서는 좀 짱짱하게 묶어줘야 돼. 한 세 번? 두 갈래를 이렇게 묶어주셨으면은 이제 여기 아랫머리에서 공간을 주세요. 위에서 이렇게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위에 머리를 사이로 가져와. 슉! 이렇게 교차를 시킵니다. 안으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묶어졌죠? 하체가 이렇게 됐어요. 요 머리 있죠? 이 머리에 고무줄을 살짝 내린 다음에 또 여기 공간을 만들어. 까닥 틀어서 얘를 돌려서 이거를 또 이렇게 가져와. 사이에 또 집어넣어. 그리고 또 여기서 고무줄을 또 살짝 내린 다음에 사이에 또 손을 넣고 이렇게 틀어서 얘를 이렇게 빼! 그리고 다시 손을 넣어서 다시 얘를 틀어가지고 얘를 빼! 그리고 또 생애가 생겨! 이 노동을 계속해! 딱히 머리가 이렇게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리본핀 같은 거 이렇게 꽂아주시면은 더욱더 깜찍해지죠? 핀터레스트 감성으로 약간 머리 꼰 듯한데 머리 꼰 것도 아니고 약간 좀 감성적인 볼륨감 있는 그런 딱히 머리가 완성이 되거든요. 되게 예뻐요 이렇게 보면. 장원영 헤아 느낌 연출됩니다. 또 스크런치가 유행이니까 이렇게 스크런치 같은 거 해줘도 되게 예쁘겠어요. 여기다가 스크런치 해줘도 감성적일 것 같은데? 그러면 핀터레스트 감성의 옆 돌려차기가 아니라 옆 딱히 머리 스킬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또 다음 머리는 양갈래 머리를 해볼 건데 우리 미우들 양갈래 머리 좋아하시죠? 저 참 좋아하는데요. 보통 양갈래 머리라고 하면은 이렇게 조선시대 스타일로 하는 머리가 있는데 그런 머리는 가라! 볼륨감 있게 하는 그런 예쁜 핀터레스트 감성 양갈래 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좀 귀 길이로 넘겨주신 다음에 귀 위쪽 있죠? 관자놀이 부분. 요 위 뚜껑 머리를 일단 걷어. 걷어서 고정해. 힙해. 그리고 고무줄 가지고 와. 옆 통수 머리 볼륨을 살려주는 작업이에요. 한 꼬집 정도를 여기서 잡아요.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이에 구멍을 이렇게 만들어. 이 머리를 구멍 사이로 돌려서 얘를 이렇게 빼요. 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 튀어나오잖아요. 요 머리는 그냥 옆 통수 볼륨을 위한 간단한 작업이거든요. 안한 쪽이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조금 더 튀어나왔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쇽 빼주시면 또 이렇게 볼륨감 넣어주시고 또 샥 내려. 여기 옆 통수 볼륨이 쭉 생겨요. 자 이제 1차 볼륨 넣어놓고 뚜껑머리 한 요 정도 잡고 그냥 세 갈래로 얇게 따세요. 언니 왜 이렇게 복잡해요?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다 볼륨감을 위한 작업이니까 대답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저도 힘들어요. 머리 얇은 사람의 죄라고요. 속상해 나도. 이렇게 따줬죠? 요 옆에 머리 있죠? 요 옆에 생머리를 딴 머리 위에 이 생머리를 겹쳐. 겹쳐서 끼어. 끼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교차가 됐죠? 교차되게 만들어. 여기 똑같이 만들어줄게요. 여기 옆에 생머리. 옆에 생머리 한 가닥 꼬집해서 따준 머리 맨 위에서 한 두 칸 정도 내려온 지점에서 이 생머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끼어. 교차해.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옆에 한 꼬집을 잡아. 옆에 바로 있는 생머리를 딴 머리 네다섯 번째 가닥 여기 사이에다 넣어서 빼.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생머리를 딴 머리에다가 싹 넣어서 빼. 이렇게 마치 복잡한 함수 그래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머리를 반으로 나눠서 뒤로 넘겨요. 먼저 이제 세 갈래 닦기를 하는 거예요. 뒤로 넘겨서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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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좀 살짝 짱짱한 바이브로 따왔다가 우리 약간 풀면 되거든요. 한 뼘 정도 내비두고 묶어. 다음에 모양을 다듬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면서 약간 그 좁아지는 모양새 알죠? 약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약간 자연스럽게 여기가 예쁜 볼륨감이 형성되면서 약간 사랑스러운 바이브의 그런 양갈래가 되거든요? 어때요, 미우들? 진짜 실제로 보면 그냥 딱히랑 느낌이 전혀 달라. 여행 가서 꼭 하고 싶은 그런 딱히 머리가 완성이 돼. 핀터레스트 감성스 끝! 더럽게 복잡하다! 지금 언니 저 이제 못 해먹겠어요. 언니가 하는 거 눈 뜨고 코 베인 기분이고요. 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언니 영상 안 볼 거예요. 배신당한 기분이라고요. 그렇게 지금 마음에 상처 입은 미우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쉽고 예쁜 핀터레스트 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죄송했습니다. 먼저 머리 반 갈라. 다들 오늘 말들 꺼용하네. 자 가르시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여기서 이제 세 가닥 닦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한 꼬집을요. 이 한 꼬집을 가지고 세 가닥 딱히 하는 거야. 얘네 무시해. 얘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존재감 1도 없어요. 얘네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애들이야. 삭제. 내 인생의 삭제. 얘네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닦는 거야. 핀으로 일단 거슬락거리니까 이렇게 부탁할게. 삭제시켜. 얘를 촘촘하게 꽉꽉 따. 이거보다 더 얇게 딸 수 있는 사람은 더 얇게 따도 되는데 저는 붙임머리라 가지고 이 한계가 있어요. 이제 얘네랑 함께 두 갈래로 나눠가지고 이 딴 머리와 함께 세 갈래 닦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세 갈래 닦기 하듯이 같이 따와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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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모양을 내주면서 빼. 리본핀 같은 거 이렇게 달아주면 예쁘거든요.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검정 리본으로 바꿔봤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귀엽죠? 이 머리는 솔직히 미우들이 후딱후딱 하면은 10분 컷? 빨리빨리 하면은 금방 할 수 있는 아주 귀여운 머리입니다. 디테일을 보여드릴게. 보이죠? 약간 요런 느낌. 되게 디테일이 이쁜 그런 딱히 머리야. 너무 이쁘지? 요런 머리입니다. 자 이제 다음 머리는 미우들의 요청이 많았던 머리 중 하나인데 다이소 영상에서 했던 머리입니다. 좀 복잡해요. 그래도 후딱후딱 할 수 있는 머리거든요. 우리 미우들 뭐 학생 미우들이라면 체육대회 때도 할 수 있을 거고 학생 미우들 아니라면 특별한 날 좀 새가 찍을 때 해볼 수 있는 그런 머리예요. 귀여워요. 머리를 반으로 갈라.
갈라서 내 귀를 기준으로 귀 앞쪽에 있는 머리 있죠. 일단 인생에서 또 삭제. 나눈 머리 바로 뒤쪽 머리 한 꼬집을 따주는 거예요. 따줄게요. 얇게 따. 또 이 정도에서 묶어.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머리를 또 한 꼬집 잡아가지고 또 따. 따주는 머리는 너무 두꺼우면 저의 기준 너무 좀 힙한 느낌보다는 약간 촌스럽고 약간 이렇게 얇아야지 이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 핀을 풀러 애교 머리 같은 거 남겨주신 다음에 머리들을 뒤로 넘겨서 귀의 머리랑 같이 남아있는 머리랑 이 정도 귀밑 지점에서 좀 이렇게 묶어줘. 묶어줘요. 여기 약간 힙한 따키머리 남아있고 얘네는 여기 남아있죠? 얘네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꽈배처럼 돌돌돌돌 꼬은 다음에 꽈배기 꼬기를 해줍니다. 촘촘하게 꽈주세요. 꽈배기 꼬기 해주셨으면 묶어. 살짝만 빼고 저는 너무 이게 흐트러질까봐 이 정도만 할게요. 살짝 돌려준 다음에 이렇게 만두처럼 이렇게 이렇게 뒤로 돌리면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주시면 되거든요. 고무줄로 묶어. 그러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 애교 머리는 실핀으로 고정을 해주셔도 되고 취향껏 내놓으셔도 되는데 내 쪽으로 모양새를 집어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 그때 다이소 때 머리가 나와요. 만두 따키 머리. 몸에 간단한데 되게 귀엽습니다. 뮤들. 제가 저번 튜토리얼에서 보여줬던 만두와는 좀 다른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자, 이제 다른 머리를 해볼 건데요. 이제 제가 그 바닥을 보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뜯겼어요. 닦기는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고데기로 이제 지져버려야 될 것 같아요. 주인을 잘못 만났구나. 저번에 제가 했던 다니엘 머리 기억하시나요? 태무에서 온 다니엘. 태무에서도 안 왔지. 내가 하여간 그 다니엘 표방한 머리카락 해볼 건데요. 19mm의 봉고데기가 필요합니다. 화상 주의하시고요. 이걸로 그냥 샥샥샥 꼬면 되거든요. 요즘 이런 머리 유행이잖아요. 힙힙펌? 일단 섹션을 나눠야 돼요. 귀를 기준으로 전 나누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약간 더 나누셔도 되는데 전 귀찮으니까요. 여기서 일단 머리를 사정없이 꼬아. 별거 없어요. 이렇게 보이세요? 컬을 내면 돼요. 일반 봉고데기 해주시듯이 하면 되는데 머리 밑에는 사실 그냥 대충 팍팍팍팍 하면 되거든요. 위에를 좀 디테일하게 꼬면 되는 거고 쭉쭉 돌리다가 이렇게 촥 소라빵 마냥 꾸겨가지고 촥 고정을 시키면 돼요. 한 꼬집을 잡아요. 그리고 얘를 위에 이게 집게가 위로 올라오게 그다음에 얘를 찝어. 찝자마자 바로 손목을 내 얼굴 기준으로 손목을 이 얼굴 바깥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바깥 방향으로 돌리면서 컬을 내주세요. 그리고 빼. 그리고 한 단 또 돌려. 또 빼. 손으로 이렇게 고정. 머리카락에 전해진 열이 식을 때 컬이 고정되는 거거든요. 원래 고데기는. 빼면은 또 이렇게 꼬불꼬불한 머리가 나와 있어요. 이 밑에 머리들은 그냥 막 말아주면 돼요. 막 사정 없이 스트레스 풀릴 때까지 그냥 말아. 됩니다. 막 머리 막 이렇게 막 풀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 컬이 약하다 싶으면 좀 더 말아야 돼. 우린 히피펌 느낌을 내야 되거든. 볼륨감이 살아야 되는 부분에 좀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이렇게 찝어주시면 돼요. 짜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불꼬불 머리 완성해봤습니다. 19mm 봉고데기로 머리를 꼬불꼬불 하시면 이런 컬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36mm 정도로 머리 봉고데기 하는 걸 좋아하는데 가끔 이렇게 19mm로 하면은 이런 느낌이 좀 이쁘더라고요. 가끔 보면. 이제 위에 머리 뚜껑 내려와 줍니다. 자, 1층 내려와 주세요. 약간 정수리 뚜껑만 남겨주십니다. 정수리 뚜껑도 똑같이 바깥쪽으로 컬을 뒤집어 까면서 해주세요. 부탁할게. 이렇게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입력값 오류. 다시 차분하게. 여기는 디자인을 좀 잘해야 돼. 여기서 뻥 나면은 이 밑에 머리처럼 숨길 수가 없어. 예쁘게 말아준다. 최대한 예쁘고 컬이 일정한 느낌. 부드럽게 약간 스냅을 이용해서 말아준다. 말아준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한 올 한 올 다시 디자인 해주면 되거든요. 나보다 숨 많은 사람은 진짜 고통스러울 거야. 울면서 하겠다. 이렇게 뭔가 더 꼬불꼬불한 컬이 나오는데 이거 보면은 약간 그 히피 느낌이 안 나잖아.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야. 한 꼬집 한 꼬집 잡으면서 조금 더 컬링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샵샵샵샵샵
좀 꼬불꼬불하게 더 만들어주는 거지. 뭔 느낌인지 아시죠? 자, 이제 뚜껑 내려왔어요. 뚜껑 내려왔고 말어. 뿌리부터 말아주세요. 뿌리. 앞머리는 이렇게 잡고 안으로 대강 뭐 이렇게 해주시면은 히피머리가 완성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응용머리가 있습니다. 그 요즘 유행하는 로제님의 아파트 머리인데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반으로 머리를 가른 다음에 옆에 머리를 저 이렇게 빼요. 여기 이쪽 머리랑 귀 앞쪽 머리랑 뒤쪽 머리 조금 잡아서 얘를 먼저 귀 앞쪽에 있는 머리를 좀 잡아서 옆에를 얘를 좀 꽈. 이렇게 꽈. 그다음에 뒤에 그 옆에 있는 머리를 한 꼬집 잡아요. 귀걸이 위치에서 묶어. 그리고 우리 여기 양쪽으로 묶어줘서 틈이 있잖아.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 그다음에 얘를 살짝 이렇게 좀 빼서 볼륨감을 일단 먼저 만들어줘. 볼륨감 살짝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랑 이렇게 같이 또 한번 묶어요. 묶을 때 여러분 양갈래로 그냥 한 번에 샥 묶는 게 아니라 양갈래를 해서 이때 만두를 샥 만들어. 만두를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요. 감싸. 감싸. 그 다음에 육빈 있죠, 육빈. 육빈으로 이 만두랑 얘네를 고정해. 육빈으로 고정해주시면 로제 아파트 머리 완성! 짠! 귀엽죠? 아파트 아파트 완성! 여러분들 체육대회 때 해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헤어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카메라 보고 거울 보고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게 쉽지가 않았네요. 바닥을 보니까 제 머리카락이 가뜩이나 없는 제 숱이 절반이 날라간. 아무튼 좀 슬펐어요. 오늘 이렇게 예쁜 머리들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힐링버드 덕분에 매끄럽게 머리를 할 수 있었던 점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무튼 여러 스타일링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마음에 들었던 헤어스타일이 있었다면 제가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었던 스타일이 있었다면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이 없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렇잖아요, 피디님. 손가락 근육 열심히 놀려가면서 오늘 미우들한테 많은 헤어스타일을 보여주고 싶었던 제이미 좀 칭찬해 주시면서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길 바래요. 제발! 그러면 안녕!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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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아파트.